오늘 명인전 결승 2국은 전반적으로 신진서 구단이 변상일 구단을 압도했습니다. 초반 이 좌변에서의 전투, 좌변과 좌상기에서의 전투에서 신진서 구단이 큰 이득을 보고 굉장히 유리했었는데 요 우변에서의 패싸움 과정에서 손해를 보면서 많이 미세해졌죠. 그래도 미세해졌다는 거지 역전됐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도 끝내기에 오면서 신진서 구단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었고 변상일 구단은 1분 초읽기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신진서 구단이 무난하게 앞서는가 했는데 사실은 변상일 구단한테도 딱 한 번의 찬스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지금인데요. 원래 흑이 그러니까 변상일 구단이 여기다 뒀을 때 신진서 구단이 여기 끊어갔으면 백이 좀 많이 이겼습니다. 요 해설은 제가 하이라이트 올렸으니까 요 그걸 참조하시고요. 실전에서는 이렇게 받았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둔 수가 결국 패착이 돼서 바둑이 끝났는데 인공지능은 이 장면에서 여기를 치받았으면 흑의 승률이 55%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55%. 55%가 도대체 얼마나 유리한 걸까요? 예, 카타고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절에도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일단 절에가 참고도를 10수까지만 보여주거든요. 절에는 10수 이상의 참고도, 그 11수부터는 안 보여줍니다. 일단 절에가 말한 10수는 어떤 거냐면 이 장면에서 흑이 1로 치받으면 백은 일단 요걸 젖혀요. 받을 때, 그 다음에 여기를 단수를 아예 쳐버리고, 이거 미리 하라고 합니다. 이게 왜 하라는 건지 모르는데 아마 패감하고도 좀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끊으라는 거예요. 그때 요거 단수 치고, 있고, 이때 여기로 올라오면 있는다. 여기까지만 딱 보여주고, 아, 흑의 승률 55%. 예. 공감이 가십니까? 저는 솔직히 공감이 안 가서, 자, 진짜 이렇다면 흑의 이길 확률이 높은 거냐? 하고 좀, 끝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끝까지 간답니다. 끝까지 간다. 영화 끝까지 간다 있죠? 제가 끝까지 한번 해봤어요. 도대체 누가 이기나. 그래서 제가 절의가 없으니까 카타고로 해봤습니다. 카타고로 좀 시뮬레이션 숫자를 거의 매 수마다 거의 100만. 뭐 금방 결론이 너무 블루스팟이 또렷해갖고 그수 외에 없는 수는 넘어가고 그렇지 않고 좀 여러 개가 좀 확률이 왔다 갔다 하면은 블루스팟이 좀 명확해질 때까지 제가 한 수마다 20분에서 30분씩 줘서 최선의 수를 찾아가면서 골라봤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수는 무조건 이거예요. 이거는 뭐 예외 없습니다. 그리고 흑이 젖히면 백도 무조건 여기다 둬야 돼요. 뭐 다른 수 수가 없죠. 끊기면 안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호구를 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난항이 시작되는데요. 둘 데가 많죠. 요 백돌이 끊어져서 다 잡히면 설사 백이 요쪽을 그 수상전으로 다시 그냥은 안 돼요. 여기 보시면 백돌은 하나, 둘, 셋, 네 수입니다. 흑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예요. 그래서 이 전체를 다 잡는 수상전은 백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요건 다못 잡니다. 더군다나 흑이 요거 하나 따내면 요거 굴복당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굴복당하면은 그 순간에 흑의 수가 또 하나 늡니다. 그럼 이거 끝까지 버티면 되지 않느냐? 아, 그런 패감은 100도 없습니다. 중간에 조금은 버티지만 그런 패감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고 보고 어느 정도 말이 되는 수준에서 예, 해봤더니 이 다음에 100의 최선의 수는 이곳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일단 이걸 하나 굴복시켜야 됩니다. 흑이. 요 굴복시킬 수가 느니까 그렇게 돼서 굴복이 되면 하나, 둘, 셋, 네 수고 요 흑돌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어져 있습니다. 요쪽 꼬랑지는 버린다는 전제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굴복을 안 당하려고 백이 여기를 패감으로 쓸 수가 있어요. 지금은 요거 먹어도 요쪽이 중앙이 다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따요. 이때 흑이 이 패를 꼭 이기려고 여기 자충수 같은 패감을 씁니다. 사실 자충은 아니고요. 그냥 자체 패감인 거죠. 그럼 받을 때 요걸 따요. 이거는 이제 덩어리가 커져서 그 백도 함부로 못 버팁니다. 다만 요거 하나 선수할 여유가 있어요. 요거 하나 선수하고 이렇게 교환한 다음에 받아 이제 더 이상 버티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때 요렇게 둬서 이백 전체를 잡자고 흑은 해야 되는 거예요. 요걸 잡자고 하면서 이득을 못 보면 이걸 그냥 잡아도 흑이 조금 집니다. 그래서 여기를 두고 백이 이때 이렇게 한칸 뛰는 게이 대도를 전체를 살리는 수예요.
요걸 민다든가 이렇게 민다든가 하는 거는 반쪽이 살아가고 살린 다음에 백여기를 먼저 두면 이 꼬랑지 다섯 점이 잡히거든요. 이 꼬랑지라기 때문에 열 집이 넘습니다. 요한 점도 죽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꽤 커요. 요한점 조금 뜯어먹는 거로는 흙이 어차피 집니다. 그래서 이때 흙의 최선은 여기를 쌍립 쓰는 수예요. 처음에는 이 수를 인공지능이 못 찾다가 한참 시뮬레이션 하니까 찾습니다. 처음에는 뭐 여기 한칸 뛰는 수, 입구자, 뭐 여기서 요 꼬랑지만 먹는 거, 넉점만 잡는 수를 찾는데 그 넉점을 잡고 요쪽을 주면 결국은 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 찔러 놓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여기를 하나 찔러 놓는 겁니다. 나중에 횟감하고도 관계 있고 또 집으로도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막아서 요쪽을 살리자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치받아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꼬랑지 먹고 꼬랑지가 죽어도 또 백이죠. 그러니까 바둑이 굉장히 미세한 거예요. 제가 이거를 매수마다 100만 이상의 시뮬레이션을 돌렸기 때문에 다 합하면 1억보다 훨씬 많은 시뮬레이션을 돌린 거거든요. 물론 컴퓨터가 고생한 거고 제가 한건 아니지만 제가 기다리느라면서 본 겁니다. 다음에 흙이 여기다 두면서부터 이제부터 변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흙이 31로 붙이면 100이 선택할 수 있는 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맨 처음에 인공지능은 여기를 붙이면 이제 여기서부터 쪼여서 요 꼬랑지들 다 걷어들이는 수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다 둬도 꼬랑지만 버린다면 흙이 한번 손 빼도 된다 그랬죠. 백돌은 하나, 둘, 셋, 네 수고 흙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라서 요거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딜 두냐? 여길 두면 요거 하나 선수를 해요. 요게 이제 집으로 크고 받아주면 나중에 여기 끝내기 할수 있는, 그러니까 횟감으로 끝내기를 할수 있는 게 있으니까 요걸 둡니다. 이때 백이 요걸 두면 집을 내요. 요렇게 두면 여기를 둬서 요기 한 집과 요기 한 집을 맛보기로 하는 겁니다. 이때 여기를 이제 두면 이제는 흙도 수가 없으니까 여기를 메워야죠. 그때 이제 백도 우변을 받아야죠. 요거 죽으면 안 되니까 이때 여기를 차단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막으면 요거 자체를 살겠다고 하는 거죠. 이때 여기 두고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고 이렇게 해놓고서 여기까지만 보여준 다음에 백의 승률 48.2%, 약 1.5집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거 계산이 되냐? 저는 솔직히 계산 안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백이 이걸 받으면 또다시 흙이 여기를 먹여쳐서 패싸움할 걸로 보이는데 이 패싸움으로 이렇게 그냥 따내고 여기를 횟감을 써서 이쪽이 죽으면 바둑이 이제 또 복잡해지는 거죠. 또 흙은 여차하면 여기 끊는 횟감도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손해 횟감이지만 이 횟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패를 들어가서 다 잡으러 가는 거죠. 전체를. 심각하죠. 그래서 요거는 요 30, 이 2의 곳에 두는 것. 이거는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결과 백이 잘안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얘기하는 수가 있어요. 32 말고. 자, 이 장면. 여기까지는 이의가 없어요. 인공이 봤을 때 거의 여기까지는 절대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여기를 막는 거예요. 이때 여기를 끊으면 여기를 둡니다. 이때 이렇게 끼우는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를 들어오면 이때는 막습니다. 그리고 요 대마를, 이제 중앙대마를 살리겠다고 여기 보강을 하면 여기 단수를 쳐요. 그때 여기를 둡니다. 살자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패를 들어가는 건데, 패를 요거를 하나 먼저 선수하고 받을 때요 패를 따내면서 패싸움이 벌어지는데 이 진행도 여기 패싸움의 변화, 패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지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흙이 이 패감을 쓰고 여기를 뭐 따내는 건안될거 아니에요. 이게 따내면 다 죽으니까. 그럼 이걸 따내야 되는데 이걸 따내고 백이 여기를 들어와서 있고 이렇게 패를 하는 것도 있어요. 이쪽을 다. 이것도 어마어마 복잡합니다.
이쪽 팻감을 인해서. 근데 이거 말고도 백은 흙이 팻감을 쓸수 있는 게또 다른 가지인 게 종류가 몇 가지가 더 있으니까 또 우변을 낸 거. 이거 다 죽지 않고 패싸움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요거도 쓸때이 뒤를 메꾸고 그냥 패싸움을 갖다가 좀 늘어진 패가 아닌 단패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49를 받는 거죠. 여기다 들어올 때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한 다음에 패를 이기면 이제 또 다시 다른 데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복잡한 게 많은데 이거는 승률로는 거의 5대 5인데 집으로 백이 0.2집 좀 불리한 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화 끝에 백이 좀질 확률이 더 높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쪽으로 받는 수도 백이 조금 잘안 된다. 한때는 블루스팟이었던 수지만 잘안 된다라고 나와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블루스팟으로 떠올랐다가 내려앉은 수가 요 자리인데 여기다 둬도 패가 또 나와요. 패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렇게 찌르고 막을 때이 단수를 쳐서 팹니다. 그러면 따면 요걸 두고요. 받을 때 이걸 따요. 이걸 굴복하면 여기를 잇고 여기 단수 쳐서 이제 또 걷어들이기에 들어갈 때 여기를 꼬부려서 또 패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 패. 근데 여기 자체 팻감, 요 팻감이 하나 있어서 이걸 받아주고 이걸 딸 때, 만약에 이런 식으로 굴복이 되면, 이거 두고, 이거 두고, 이건 여기 끊겨서 안 되니까, 여기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를 이어버리면, 요거 이어서 막았을 때, 과연 이 대마가 사냐? 이 대마요. 어렵죠. 좀못 산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패싸움이 결과적으로 승부가 되겠지만 굴복을 안 하는 거죠. 패싸움이 결국은 승복이 그 문제가 되겠지만 이 장면에서 받고 그딸때 패싸움이 결국 승부가 되겠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흑의 승률이 약간 더 높아요. 그러면서 0.5집 정도 흑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백이 이길 수 있는 거를 하나라도 나오면 그쪽으로 가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백이 이겼고 변상일이 이긴다는 참고도가 절의가 얘기인데 진짠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나머지는 다 흑이 이긴다 그러니까 그럼 절의가 맞았구나 라고 얘기하면 그냥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그 32로 나오는 수도 안 된다 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쪽으로 돌아갑니다. 아, 이거 좀 어렵네요. 오늘 하는 참고도는. 그리고 여기에서 인공지능이 갑자기 막 하다가 시뮬레이션으로 딱 여기를 얘기를 합니다. 이쪽으로 연결하면서 사는 거가 있으면 되지 않냐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요 자리를 두라는 거예요. 추수먹기 조금씩 뜯어먹히는 거안 당하겠다는 거죠. 여기를 두고 그 다음에 여기를 껴붙여요. 여기를 괴롭히는 거죠. 그러면 요때 요렇게 나오면 여기를 둡니다. 그럼 이 돌이 살아야죠. 이 돌이 살아야 돼요. 그때 여기를 끊고 단수치고 이을 때 여기 끼고 껴붙이는 맥점이 있어요. 그럼 이걸 단수치고 딸때 요걸 따내고 여기를 따내고 요쪽 죽이고 뭐 이런 변화가 될수 있는데 문제는 이것도 이렇게 꼬랑지가 다다다다닥 잡히고 요쪽은 백이 잡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누가 좋으냐? 이것도 엄청난 변화와 바꿔치기가 나오는데 이 결과는 흑이 0.6집 좋다. 승률은 51.3%. 아주 미세하게 이긴다는 거.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도 역시 백이 안 돼요. 그러면 백이 지는 거냐? 백한테 한 가지 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 수예요. 이렇게 버티고 패싸움을 하는 겁니다. 여기다 두면 흑이 여기를 두고 받을 때 이걸 끊고 이걸 들어와요. 그럼 여기는 받아야 되거든요. 이제 두 번이 메워졌기 때문에 얘가 얘를 잡으려면 요거를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끊고 여기를 두면 이걸 막는 건 이렇게 단수 쳐서 딸때 돌파되고 이걸 딸때 이렇게 치면 이렇게 빈 삼각을 둬도 되고요. 요 대마가 죽었죠. 요 대마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건 또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요게 끼우면 이렇게 늘어야 돼요. 이때 요 먹여쳐서 또 팬데 이 패를 따냈을 때 요거 팻감 하나 쓰고요. 이렇게 패를 따내는 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누가 이기냐? 근데 이게 굉장히 컴퓨터도 헷갈려 합니다. 누가 이기는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면 수순을 팻감을 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팻감은 받아야죠. 이 꼬랑지는 주더라도 이건 받아야 됩니다. 이거 돼서 얘가 본체가 죽으면 안 되니까 요거를 두면 받아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따내겠죠. 또 여기 팻감을 씁니다. 그러면 요거를 그냥 이렇게 입는다든가 하면 이쪽을 입고 패를 이을 때 치중에서 잡으러 가면 다 죽는 수가 있어서 이렇게 일단 후퇴해야 돼요. 이 후퇴를 할때 패를 이거를 따면은 또 여기 패했을 때좀 문제가 되고 백이 여기 있는 게 역으로 패감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를 따요. 흑이요. 그럼 이 대마 사활 관계돼 있어서 여기를 받아야 됩니다. 안 두면 다 죽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패를 땁니다. 이게 여기 먹여치는 패감이 있어요. 이거 따내서 도로 살아오는 거죠. 그럼 이걸 일단 받아야죠. 그리고 여기 패를 따냅니다. 이때 여기다 들어가는 팻감이 있어요. 그럼 받아야 돼요. 땁니다. 뭐 여기 팻감을 쓰는 거죠. 그러면 받아야죠. 예, 요거를 다 꼬랑지는 떼주더라도 받아야 됩니다. 그럼 패를 또 따요. 이때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받습니다. 이제 집으로 이득 보는 거예요. 그리고 패를 따요. 따면 단수니까 이거 받아야죠. 그리고 여기 패를 땁니다. 여기 팻감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를 치중을 해요. 그러면 받아야죠. 그리고 패를 따요. 이때 여기 또 자체 팻감이 있습니다. 이 백대마의 자체 팻감. 그리고 받아야죠. 그리고 따요. 자, 여기서부터가 문제인데요. 흑이 팻감이 이쪽을 쓰는 게 있는데 이건 좀 패를 졌을 때 많이 손해를 봐서 집으로 블루스팟으로는 이쪽으로 나오지만 집으로 따졌을 때는 이쪽이 최선이 아니라 이렇게 먹여치는 게 최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받아주기 시작하면 받고 두 개면 흑은 두 개의 팻감인데 백은 여기 하나밖에 팻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백이 바둑을 져요. 그러니까 요 팻감을 쓰면 백이 이걸 안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길 따서 또 패죠. 이 대마가 걸리는 패가 또 나옵니다. 이때 백이 여기다 두는 팻감이 있어요. 와, 복잡하죠. 이렇게 팻감을 쓰면 이걸 받으면 하나, 두 개의 자체 팻감이 더 있으니까 흑은 팻감이 없죠. 그러면 이제 흑은 팻감이 없으니까 이걸 이어서 이 대마를 다 잡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잡을 때 백이 이렇게 두면 요 대마는 거꾸로 죽었어요. 이렇게 하고 끝내기를 하면 이렇게 하고 끝내기를 하는 건데 요거는 백이 오차 범위를 벗어나게 이겼습니다. 한세 집쯤 이겼어요. 물론 변화가 다르게 날 수도 있고 이거 말고도 바둑이 이 끝나가는 와중인데도 어이 뭐 이렇게 변화가 많아 할 정도로 변화가 진짜 거짓말 좀 보태서 수억가지 수조가지의 변화가 아직 더 있습니다. 해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거의 매한 수마다 20수분에서 뭐 이렇게 뭐 너무나 당연한 거는 빼고요. 패 따내는 거 이런 거는 뭐 그냥 1초로 해봤죠. 그치만 그거 아니고 다른 거는 20분, 짧게는 10분에서 길게는 30분까지 비지트를 주고 시뮬레이션을 돌렸더니 이게 최선으로 나와서 쌍방 최선을 다하면 변상일 구단이 이기는 수는 원래 없는 거다. 근데 그 승부의 개수, 그 퍼센트지라는 거는 총몇 판의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그총 시뮬레이션 한 수가 1억까지라면은 그 1억 가지 중에서 5,500만 가지 대 4,500만 가지로 이긴 쪽이 많으면은 55%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컴퓨터로 해본 결과로 따지면 그 변상일 구단이 이길 확률이 더 높았다. 제 컴퓨터 말고 저의 컴퓨터로 해봤을 때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이 이수 맨 앞으로 와서 이수로 온다면 자 여기까지 너무 많이 진행됐으니까 다시 여기까지 빼겠습니다. 이수를 뒀다면 변상일 구단이 이길 확률이 높은데 기본적으로 여기를 뒀을 때 신진서 구단이 이 아래를 젖히고 버티는 수부터 할수 있어야지
신진서 구단이 나중에 될수 있는 거고, 사실은 이런 걸 버티는 수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끝이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말하는 수들 수순대로 사람이 들 확률은 거의 없어요. 지금 보여드린 대로 두 기사가 그 최선의 수술로 80수를 둔다? 아,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재미로 한번 해본 거고, 결과적으로 오늘 바둑은 신진서 구단의 완승이었다. 아,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바둑, 수순이 긴 바둑, 참고도로 한번 만들었는데, 한번 재미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